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에 국민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죠.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인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프 플랜의 시간에 암보험에 대해서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부담되는 암치료비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암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그 노하우를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 뒤 강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보험 이슈체크 시간에는요. 오늘도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험 플랜 119 오늘 준비한 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 김성중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필수 보장 중에서도 필수라고 꼽히는 암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알뜰히 보장받는 암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은 이제 암보험은 이렇게 준비하셔라 하는 정답을 한번 드릴 텐데요. 암보험 진짜 많죠. 우리 TV를 봐도 홈쇼핑을 봐도 암보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전화로도 많은 회사들이 암보험 가입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암보험이 가장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암보험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물론 홈쇼핑이나 이렇게 전화로 가입하시는 상품들도 나쁜 상품은 아니지만은 그런 걸 가입하실 때는 내가 암보험이 많을 때 정말 TV 보고 싸네 할 때 하나 정도는 뭐 구입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암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워낙 많은 회사들이 있고 워낙 많은 종류의 암보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암보험에 대해서 한번 그 흔하고 흔한 암보험 중에서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보험은 크게 이렇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 이거 왜 이렇게 구분해 놨을까요? 보험회사들이. 일단 우리나라에 워낙 많은 보험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하는 역할, 손해보험이 하는 역할을 구분 지어 놨어요. 나라에서 너희 생명보험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팔아, 손해보험은 니네는 이런 거 팔아 이렇게 해냈는데 물론 모든 보험을 떠나서 암보험만 보신다고 하면 뭐뭐뭐 생명, 뭐뭐뭐 생명, 뭐뭐뭐 손해보험, 뭐뭐 화재보험 둘 다 암보험을 팔고 있어요. 암보험을 그럼 뭐가 틀릴까 한번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일단 생명보험에서는 뭐 생식기암이라는 생식기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유방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그리고 전립선이라든지 그리고 방광 이렇게 남녀 생식기암을 구분되는데 이런 생식기암이 소외감으로 좀 줄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뭐 대장전망대암이라든지 일반 생식기암도 다 일반암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보험 암보험만 딱 구입을 하신다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손해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생명보험에서는 이런 암보험의 특징상 대장전망내암이라든지 생식기암들이 같은 보험금을 내더라도 보장 혜택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손해보험 쪽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 통계를 통해서 또 그리고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 생존율 70% 이상 돌파. 우리 지인이나 가족 중에
암을 진단받고 투병 중이거나 이미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보면은 요즘에 암에 대해서 두려움은 많이 좀 적어지신 편입니다. 왜냐하면 암 유병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통계를 보면 21만 4,700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암 생존율은 10년간 점차 늘어나고 있죠. 이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조기 검진이 가능하세요. 암에 대해서 조기 검진이 가능하고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우리는 응급실이라는 곳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한 발병률이 조기 발견이 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 됐고요. 그리고 뭐 갑상선 암이나 일부 소외감들은 그 발병률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암에 대한 생존율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 암에 걸리면 이제 거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지금은 뭐 워낙 치료 기술이나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암에 대한 생존율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70%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데요. 이런 뜻은 어떤 뜻이냐면 뭐 항암 치료나 신약 개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3개월뿐이 못 삽니다. 암 사기시네요, 말기시네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2년, 3년 또는 5년 이상 살아계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에 대한 생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통계청 자료 2017년이지만은 지금은 더 많이 생존을 하고 계신 편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암 발병률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위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짜게 먹는 편이고 맵게 먹는 편이죠. 그리고 폐암. 폐암은 꼭 담배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지만은 아무래도 뭐 조리기구라든지 현재 뭐 미세먼지라든지 요즘에 이런 것들도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폐암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고요. 물론 위암과 마찬가지 대장암, 그리고 간암, 스트레스나 음주나 흡연 등을 통한 간암 그리고 생식기암 등으로 이렇게 순위가 남자들은 좀 높은 편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갑상선암이라든지 그리고 생식 관련 유방이라든지 난소에 관한 그런 암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화기관에 대한 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남성과 여성의 당연히 발병률 차이는 우리 몸의 구조상 당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위암하고 대장암 같은 경우는 뭐 남녀 모두 동일하게 많이 발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암 생존율 보시면은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그리고 흑색종 같은 경우는 이미 암보험에서도 그 일반암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외감으로 구분하고 있고 보험금을 조금만 나가죠. 그 이유는 워낙 많이 손해율이 많고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단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 암의 생존율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암하고 대장암이 그 다음에 많은 이유는 우리 2년마다 건강검진하게 되면 내시경 검사하잖아요. 가장 이제 암의 발병률을 가장 위암과 대장암의 발병률을 가장 잘 체크할 수 있는 거는 내시경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걸 통해서 대부분이 암이나 아니면 경계성 종양들이 금방 쉽게 제거도 할 수 있고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암들은 아무래도 이제 몸에 이상이 있거나 이제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발견되는 편이 많기 때문에 그 뒤 순위를 이루는 거고요. 발생 기간에 따라 여기 작은 글씨지만 9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발병률을 보시면은 이제 남녀 모두 위나 대장암 굉장히 많이 발견되겠죠. 왜냐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암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갑상선암도 굉장히 많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적으로 많이 생기는 게 폐암이나 유방, 간암, 전립선, 췌장, 胆囊, 신장에 대한 분포도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10가지 정도는 이제 암에 걸리셔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편입니다. 한 90%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편인데 일단은 그러면 90%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암이 걸려도 치료하는데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암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겠죠. 보시면은 암의 필요성. 암은 이제 불치병이라고 하기는 좀 거리가 먼 정도로 만성 질환에 가까운 질환이다.
왜냐하면 치료가 많이 그만큼 다양해졌고 생존율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암은 진단보다 치료비가 걱정이다. 치료비 부담, 아까 나라에서 아까 10가지 종류의 암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치료비 부담이 크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어떤 이유가 있겠냐면은 뭐 비급여 치료라든지 아니면 신의료기술이라든지 한번 뭐 시술을 받는데 한 3-4천만 원씩 받는 그런 시술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 치료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런 치료비 비용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암에 걸리신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암이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은 향후 몇 년 동안은 거의 무직으로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소득이 없는데 암 투병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암보험에 대해서 이제 도와드리겠는데요. 아, 이런 암보험이 좋습니다. 딱 보시면 생식기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보험은 구분이 없습니다. 생식기암 구분 없이 많이 보장될 수 있게. 물론 여기 뭐 갱신, 비갱신 써 있지만은 금액이나 내가 납입 능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암, 한증권에 최대로 많이 보장될 수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한증권에 뭐 2,000짜리 5개 가지고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1억짜리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돼요. 암에 걸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장하고 그리고 요즘 대산정막내암 대형사들 중심으로 보면은 소외감으로 지급을 합니다. 갑상선암처럼 적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유사암이 요즘 트렌드인데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 걸린다고 했죠. 잘 발견되고 근데 보통 보면 증권에서 20% 내지 또는 30%뿐이 보장을 안 해줍니다. 과거 증권들 다 보시면은 지금 암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뭐 한 3, 4개 있으시더라도 증권 다 보시면은 다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암에 20%나 30%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 증권에 요즘 1,000만 원씩 크게 보장하죠. 이렇게 보장될 수 있는 소외감도 크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필수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암에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은 부모님 중에 암이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지켜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투병도 힘들겠지만 암이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암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모든 암들이 혈액을 타서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어딘가에 다시 한번 재발을 할 수 있고 또는 전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1년 또는 2년마다 지급을 보장해주는 그런 특약을 반드시 첨부를 하신다면 이렇게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는 안 내는데 암이 있다고 또 진단을 받거나 전이가 됐다거나 재발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을 반드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보험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보험료는 각 회사별로 분류를 했는데요. 여기 써 있지 않지만 A, B, C, D 이게 사실 여기 회사별로 제가 그 보험료 지수, 보험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비교해봤어요. 20년 납 기준 100세 만기 그리고 암 2천만 원을 넣었을 때 4월달 기준입니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지금 보험료 보시면은 남자 30세 최저가 28,340원 지금 특정 회사가 이렇게 싸게 팔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손해보험 중에 그 알뜰형 또는 최저 그 해지환급금 최저 기준으로 알뜰한 보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요런 가격보다 다른 타사들은 보시면은 한 3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뜰형 저해지환급형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대 후반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 40대도 마찬가지로 4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3만 원대 중반, 50대 남성분도 5만 원대 중반이지만 4만 원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남자 60대도 6만 원대, 5만 원대 후반이지만 5만 원대 초반.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 30대 기준으로 보면은 어깨 평균 2만 원대 후반이지만 2만 원대 초반. 그리고 40세 여성분도 2만 5천 원, 2만 원대 중반. 그리고 50대 여성분도 2만 7천 원대이고
60대 여성분도 3만 원 넘지 않는 금액으로 형성돼 있는데요. 이 암 2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해지 알뜰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렴하게 됩니다. 저해지 알뜰형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보험 상품 중에 해당이 되냐면요. 납입 기간에는 해지환급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납입 기간이 지나고 나시면은 환급금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적립금이 단 1원도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소비자들한테도 그리고 보험회사한테도 굉장히 좀 양쪽이 다 좋은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보험의 해지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대가 좋게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장 착한 금액 앞에서 말했듯이 추가적으로 암보험이지만 요즘 특이하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시면은 암 아까 1억 들어간다고 했죠. 그 재진단만도 최대 3천 그리고 암 보장기간 아까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은 생명 같은 경우 2년의 면책기간을 줘요. 근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 1년의 면책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대질환도 굉장히 중요하죠. 암 다음으로 많이 발병하는 게 이대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이것도 손해보험이 중요한 이유가 생명보험은 뇌출혈만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은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질병 후유장애 요즘 4월 이후에 약간이 변경된 이후로 굉장히 좀 담보가 떨어진 듯 했지만 각종 손해보험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보장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같은 암이 걸린 후에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 작은 글씨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식기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대질환 수술비 그리고 뭐 수술에 대한 특약도 굉장히 좀 좋겠죠. 그리고 그 우리 소비자들 많이 걱정하시는 시청자님들 걱정하시는 게 사망 연계가 왜 들어가냐 암보험 드는데 이런 연계도 빠져 있다면 보험의 거품도 보험료의 거품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령별 그리고 최저가 암 진단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거는 좀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가 플랜을 한번 짜본 건데요. 암 1억, 아까 유사암, 1000만 원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아까 갑상선 같은 거, 소외감, 그리고 수술비. 늦을 때 수술비 반드시 넣어주세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좋고요.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암도 가급적이면 내가 암보험이 없다면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내가 암보험 기존에 갖고 있다고 하면 조금 넣고 유사암은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번 플랜을 짜봤냐면, 암 진단비를 3,500만 원을 넣습니다. 암이 걸리면 3,500만 원을 주는 거겠죠.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뇌졸중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내가 적다 하면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은 사실상 거의 누워서 지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금만 넣습니다. 조금만 넣어도 설계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유사암 1,000만 원 그 재진단비 없으신 분, 가족력 있으신 분 1,000만 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암 수술비, 그리고 암 입원 일당, 그리고 30대 수술비, 수술비 저렴합니다. 반드시 넣어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넣었을 때 보험료 한번 봐 볼까요? 보험료는 어떻게 되시냐면요. 90세 만기로 했어요. 아까 우리 예시 볼 때 100세 만기 했죠. 지금 제가 한번 짜본 플랜은 어떻게 하면 보험료가 더 싸게 들어갈까 한번 생각을 해서 만든 건데요. 20년 납 물론 30년 납하셔도 됩니다. 어우 30년 어떻게 해내? 어우 질려 죽겠어. 이렇게 하더라도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좀 싸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전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넣었을 때 이게 보험료입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 했을 때 30세는 다 5만 원 안 됩니다. 40세 남자 6만 원 중반, 50세 남자 좀 비싸네요. 9만 7천 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4만 원, 5만 원, 6만 원대. 굉장히 좀 저렴한 보험료로 형성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담보들 가져가신다면은 보험료 저렴하게 또 암보험 무난하게 그리고 강하고 튼튼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시니까 암보험 그 가입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뜰히 보장받는 암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 물론이고 보험과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젊고 건강한 사람도 언제 어디서나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다칠 수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찾아온 사고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럴 때 유용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수술비 보험이 뭔지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이상렬 전문가님. 네, 뭐 말 그대로 수술비 보험 하면 우리가 이제 수술을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예. 이제 그 안에 있는 담보가 뭐 얼마가 들어있으면 뭐 20만 원, 30만 원 들어있으면 이제 수술했을 때 20만 원, 30만 원을 드리는 보험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 갖고 계신 이제 보험 증권을 보시게 되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하신 분들은 거의 뭐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 뭐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는 30만 원, 많아봤자 50만 원 정도밖에 요즘에 없는 추세시죠. 그래서 이제 이 수술비가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항상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얼마나 정도 수술을 받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정도도 있으실 텐데 요즘은 수술이 아니라 수술이라고 하게 되면 뭐 쪄서 꼬매는 수술도 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 수술이라고 하게 되면 뭐 허리가 아플 때도 뭐 시술로 해서 이제 뭐 주사 치료나 그런 거를 많이 받으시죠. 요새 하도 이제 그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시술도 많기 때문에 이 시술도 신의료 기술로 보기 때문에 수술로 보는 겁니다. 네.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는 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준 전문가님. 예.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예. 수술비는 이제 과거의 보험들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실손 우리 100%씩 지급됐을 때 그때 보면은 이제 수술비의 특약이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면은 실손 보험 특약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이제 크게 부담감이 없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실비가 80%나 또는 90%뿐이 지급해주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시술도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수술보다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이제 특약들이 굉장히 중요치 여겨지지 않았었는데, 일부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가 보험도 굉장히 좀 생긴 지 오래됐어요. 저희 나라가 이제 30년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들었던 분들이 노년층에 오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뭐 백내장이라든지 노안백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오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수술에 대한 이득을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특약은 이제 실손 또는 다른 보험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예, 이성일 전문가님. 예. 생명보험사에도 수술비가 있고 손해보험사에도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수술비 특약은 아무 데서나 가입해도 상관없으신데, 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종수술이라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뭐 2006년 전까지는 1종에서 3종 정도까지밖에 포함이 안 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세분화가 돼서 1종에서 5종 정도로 이제 해갖고 수술비가 나와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종수술이 아니라 질병 수술비 아니면 상해 수술비 나눠져 있는 거고요. 요즘은 뭐 옛날에는 7대 질병 수술비, 뭐 요즘은 뭐 21대, 뭐 30대, 뭐 36대, 뭐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조금 말장난인데요. 예. 예, 뭐 그 다 그 뭐 30몇 대든 뭐 20몇 대든 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생명보험하고 이 손해보험하고의 이 차이점은 약간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술을 받게 되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수술비를 줍니다. 네. 종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까다롭게 굽니다. 시술을, 수술을 안 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신기술도 수술을 안 봐서, 우리는 뭐 수술비를 못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험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를 신기술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 해서 신기술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손해보험사도 수술비는 지급이 됩니다. 시술이든 수술이든 이렇게 논란이 많다는 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또 현대에 들어서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성윤 전문가님. 그렇죠. 요즘은 이제 예. 의학이 워낙 발달되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수술 같은 경우도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찍고 이제 뭐 핀을 받고 했던 예, 예. 이제 수술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사를 넣어서 뭐 경마이가 신경 성형수 같은 경우는 뭐 주사제를 넣어갖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 5분이면 이제 시술을 받고 이제 디스크 이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비를 좀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뭐 판례도 있고 해서 그거는 수술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으세요. 전문가님, 보험 가입할 때 수술비 담보를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예, 저는 100%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제 개인적으로 저도 수술비 담보를 좀 많이 넣고 싶은데 지금 이제 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먼저 아픈 데가 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밖에 없지만 그 이 수술비 담보가 왜 가져가셔야 되냐면 좀 전에 우리 그 김성 전문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 요즘 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는 70% 뭐 또 아니면 뭐 80% 우리 부담금이 한 20-30%가 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옛날 이제 또 실손 같은 경우는 10%, 아주 옛날 뭐 실비 같은 경우는 100%를 다 보장을 받지만 아주 옛날 그 2009년 전에 갖고 있는 실비를 갖고 계신 분들 별로 많지가 않으세요. 네네. 그래서 우리 부담금, 자기 부담금이 좀 갖고 좀 많이 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입원을 해서 어떤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으셨을 때 만약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저희 부담금이 10%짜리는 100만 원, 그리고 20%짜리 뭐 200만 원 정도 내셔야 되는데 이 수술비 담보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 수술비 담보 내에서 충분하게 그 우리 부담금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시술과 수술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특히 손해보험사에서 이 수술비 담보를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 앞서서 이성렬 전문가께서 하셨는데요. 시술과 수술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성중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일단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크게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죠. 절제를 하거나 고정을 예. 하거나 아니면은 개복을 하거나 예. 메스를 써서 오픈을 하는 행위가 보통 수술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처해서
수술의 한 종류지만 그걸 대신하는 간단한 시술이나 천자나 아니면은 바늘적 요법으로 아니면 자외선 아, 그 초음파라든지 열로 이제 치료하는 그런 치료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당연히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간단한 치료가 완치율이 높다고 하면은 의사들도 그런 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환자들도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수술이나 시술이냐의 그런 의학적 관점보다도 보험 약관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보험 방송이고 저희 우리 시청자님들도 수술 시술 그게 중요성보다도 내가 실제 뭔가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을 탈 수 있냐 없냐 이게 예.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럼 반드시 이제 약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보험의 꼼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험이 요즘에 수술 굉장히 많이 나와요. 30대 수술, 뭐 52대, 19대, 뭐 질병 수술, 상해 수술 각종 수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수술, 시술을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수술적인 특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뜻은 뭐냐면요. 예전에 과거에 이제 16대 수술이나 그 수술 특약이 협소했을 때는 약관을 보면은 뭐 제대비라든지 비급여 비용이라든지 이런 수술이 인정이 안 되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분쟁 소지가 많이 나는 게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 이건 수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드시 이제 신의료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료 급여라든지 비급여, 포괄수까지 해당되는 치료가 반드시 치료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분쟁에서 반드시 좀 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반드시 이겨가지고 그 보험금, 시술이나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받기 어렵겠지만 반드시 이제 좀 체크를 해서 내 약관을 체크해가지고 시술도 수술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체크해가지고 보험금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술비를 준비하고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보험료가 부담스러울까요? 보험료는 아무래도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보험료 굉장히 저렴해요. 네. 우리가 보험에서 보면은 이제 종합적인 보험을 본다면 암이라든지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입원 일당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비싸고 수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진행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이 굉장히 좀 저렴하고 최저보험료로도 많은 수술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보험료는 굉장히 좀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저렴한 편입니다. 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술비 보험 특약을 꼭 준비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성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이 저희가 살면서 왜 뭐 보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왜 내가 또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으신데 예. 이 수술비 보험 자체는 그 뭐 20년이나 100세 만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20년 갱신짜리가 좀 많으신데 네네. 이 이제 이 수술비 보험을 저희가 계속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수술비 자체가 보험료는 한 2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하시면서 만약에 저희가 뭐 뇌경색에 걸려서 수술을 받거나 급성심근경색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 수술비 자체 보험에서 4천만 원 이상 넘게 나가세요. 그래서 진단비보다도 더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일회성으로 주는 보험도 있고 뭐 계속 주는 담보도 있고 하지만 그 이 적은 돈으로 아주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험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수술비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은 가성비가 좋다. 아, 아주 좋습니다. 예.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는 도중에도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연락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저기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희 저기 딸이 예. 그러니까 1억짜리 종신 시아이 들은 지가 한 7년 됐고요. 예. 또 여성 시아이 3천짜리 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따님께서 지금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제가 예. 들어줬어요. 결혼한 딸인데 결혼하기 전에요. 아, 예.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말씀드려도 되죠? 이것도 TV에 나가는 거 아닌가 혹시? 아, 말씀하시기 좀 불편한 내용이 있으세요? 아, 저기 저희 남편이 예.
14년 전에 직장암 그 용정에서 발견돼가지고. 예, 예. 그 옛날에 그 조그만 그 동부화재에 도움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그만 거 5년 만기 끝나는 거, 그거 이제 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9년 전에 완치 판정 받았고. 예. 제가 이제 그 보험을,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이랑 들었는데, 제가 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따님 보험과 남편 보험을 한꺼번에 네네. 질문을 주신 거죠? 네. 저는 암 환자예요. 저는 폐암 4기라서 지금 항암 중이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네. 누구보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두 분의 전문가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들으셨고요. 자세한 네네.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열 전문가께 연결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시죠? 네. 예, 지금 제가 좀, 들었는데요. 우리 그 남편분 거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 14년 전에 직장, 용종을 제거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장 암을, 암이셨나요? 직장 용종 제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암 연기 판정 받아가지고. 아, 암 판정 받으셔갖고요? 네네. 예, 근데 9년 전에 완치 판정 받으셨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 보험을 요번에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보험이 실비도 들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상해도 아니고 이상해서 보험료는 10만 7,630원을 내고 있거든요. 요번에 가입했어요. 네. 근데 이제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100만, 질병후유 이상 후유장애 1,000만원, 상해 80% 1,000만, 상해 사망 5,000만, 상해 사망 1억원, 15년으로 뽑아왔더라고. 15년, 납 15년 만기. 그리고 상해 수술비 10만원,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 7만원, 골절 수술 10만원, 5대 골절 수술비 10만원, 화상 진단비 10만원, 화상 수술비 20만원, 암 수술비 매회 20만원, 일반암 수술비 1회 한 80만원, 암 진단비 1,000만원, 일반암 소화감 제하고 1,000만원, 뇌혈관 진단비 100만원, 뇌졸중 진단비 400만원, 허혈성 심장 진단비 100만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400만원, 깁스치료비 20만원.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 점막암하고 전립선 방광 소화감은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암이 두 개가 특약이 들어가 있고 이거 상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일단은 뭐 그 제가 얘기 잘 들었고요. 네네. 예, 여기 안에는 어차피 이제 지금 요즘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실비보험 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실 것 같고요. 네네, 실비보험 따로 예, 있고요. 죄송한데 그 남편 되신 분이 몇 년생이시죠? 57년 10월 아, 57년생이요? 62생이에요. 네네. 62세 정도 되셨잖아요. 네, 62세인데 예, 네네. 예, 그 이제 실비보험도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세요? 해가지고, 네네. 그 유병자 플랜이 아니시고 그 안에 통원 의료비가 다 있으신 거죠? 네네. 저기 네, 25만원 약제 의료비 5만원. 아니요. 그 저기 잠깐만요. 그 일단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 롯데 그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신 거는 네네. 이 암이 1,000 떨어져 있는 거는 소외감 제외해 갖고 이제 1,000만원짜리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네네.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일반암 뭐 폐암 같은 경우 뭐 위암 같은 경우 걸리셨을 때는 그 위에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나가시는 거고요. 아니요, 1,000만 원만 돼 있어요. 저기 걸렸을 때 1,000만 원만 되게 뽑아왔더라고요. 소외감 제외 또 1,000만 원 또 있지 않으세요? 네네, 있어요. 예, 그게 더하시는 것 같고 2,000만 원 나가시는 거고요. 그게 더해서 2,0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네. 1,000만 원으로 하는데? 그 위에 이제 암 진단비 1,000만 원 써 있으시고. 네네. 그 다음에 소외감 제외 1,000만 원 써 있으시고. 네네. 예, 그래서 더, 만약에 이제 일반암 같은 경우는 위암이든 네. 폐암이든 걸리시게 되면 그걸 더해서 2천만 원 나가시는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이게 말을 잘 못 들어가지고 이게 궁금해서. 네네네. 그 2천만 원 나가시는 거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뇌혈관이 100만 원, 그 뇌졸중이 400만 원 해갖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걸리시게 되면 또 더해서 500만 원 나가시는 거고, 급성 심근경색도 100만 원 더하기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나가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궁금해서. 예예. 그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험료는 한 7만 원대 내고 계시고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대요.
7,630원. 예, 보험료가 10,600원. 좀 비싸서. 약 한 11만 원 정도 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 상해 담보가 좀 많으세요. 네, 상해 담보는 이제 이게. 예, 많이 있으시지만 그 기본 계약은 100만 원으로 해서 연계 조건이 거의 없이 이제 최소한의 만 넣고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고요. 네네. 지금 이제 암에 대한 게 좀 중요시 생각을 하셔갖고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 15년 납 15년 만기 치고는 보험료가 약간 좀 62세시고요. 네네. 보험료가, 이거를 15년 갱신짜리로 가입을 하신 것 같으세요? 15년 납 15년. 갱신 아니에요. 그냥 갱신 아니세요? 네네. 그럼 15년 있다 끝나시는 거세요? 그 100세까지 15년 납 100세 만기. 아, 15년 납 100세세요? 만기가? 네네. 네. 그럼 비갱신형이시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62세시라서 20년 납이 안 되시고 15년 납으로 하신 것 같으세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보험 자체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나쁜 보험은 아니십니다. 네, 그래요. 나쁜 보험은 아니세요. 이게 15년 납이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약간 좀 비싸신 거고요. 이제 일반한 같은 경우는 2,000, 그리고 뇌졸중 500, 급성심해서 500. 이제 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이제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500만 한도기 때문에 이제 500만 원만 넣어드린 거예요. 아,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네.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이 그 저희가 그 허혈성이나 뇌혈관 질환 있잖아요. 그 진단비. 네, 저희 남편은, 키가 1m70에 몸무게가 60에서 59 계속 그 유지를 하고 있어요. 청년 때부터 좀 건강을 좀 유지를 하시는 편이시네요. 네, 굉장히 건강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 질환은 100만 원만 넣으셨어요. 네, 너무 조금 들어가요. 예, 이거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 원만 넣으신 것 같은데. 네, 아, 안 들어가서 이거 예. 최근에 뺀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이제 넣기 위해서 그 옆에 보시면 보험료가 비싸요. 네. 좀 비싸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쵸? 지금 이거를 네. 네. 그래서 이 뇌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100만 원 진단비 받자고 보험료 비싸게 안 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보에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제가 몰라서 막 종신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요양보호사 팀장으로 일하다가 제가 이제 굉장히 건강했는데 폐암 사기 판정을 받은 지 지금 만 2년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거 이제 그 OBS에서 그 상담을 해갖고 통해서 한 건데 이게 빼온 게 제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건강하시잖아요. 굉장히 건강해요. 예, 아주 예. 혈압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저기 약 드시는 게 전혀 없으시네요. 네,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 내보내라고 처음에는 간호사 안 내보내고 간호사 내보내라고 하고 다 통과해서 이번에 같이 그 롯데에 저것도 들었어요. 실비도 이번에 이제 며칠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얼른 하려면 3개월 이내에 이걸 없애면 다시 플랜을 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만히 제가 이제 보험 방송을 집에서 암 환자니까 이제 계속 보는데 지금 119가 너무 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네네. 예. 감사드리고요. 이게 일단 지금 이제 뭐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네, 일단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조금 이제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근데 3개월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거는 품질 보증 제도고요. 한 달 안에 이 보험을 정리를 하셔야지만 철회가 가능하셔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가 있으신 거고요. 바로 그 처리하려 그래요. 지금 이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잘 되면 바로 처리해버려요. 예. 요 부분은,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 번, 전화 드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예. 근데, 예. 최원 전무님, 저희 자녀보험 있잖아요, 예, 시청자님. 그 자녀, 네네. 따님 보험에 대해서는 김성중 전문가께 좀 팁 얻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우, 그래도 되게 걱정 많으실 텐데, 폐암 사기신데, 되게 건강한 목소리를 갖고 계시네요. 아,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성격이 굉장히 원래 밝아서. 예. 네, 멋지십니다. 네. 네. 꼭 네. 건강 잘 지키시길 기원 드리겠고요. 일단은 네. 남편분 같은 경우는 뭐 증권을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건강 상태 유무도 또 한번 체크를 해봐서 정확하게 이제 봐야지 알 것 같고요.
네네. 그 약 드시거나 이런 건 없으셨죠, 남편분한테? 아, 전혀 없습니다. 아, 예. 일단은 증권은 봐야 알겠고, 따님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네네. 따님 종신보험 두 건 가입하신 거예요? CI보험하고 합쳐서? 네네. 어느 회사에 언제 가입하신, 7년 전에 가입하신? 교보생명이요? 네, 7년 됐고, 그 3,000원짜리는 그게, 그것도 한 3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럼 증권이 두 개신 거네요, 그쵸? 네네. 얼마 정도 근데, 내세요, 보험료는? 보험료가, 굉장히 그래도 많이 내는 편이죠. 작은 액계. 아,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증권이 저한테 없는데 제가 이제 그 가서 뽑아온 게 있는데, 네. 거의 하나는 1억짜리 거의 20만 원이고요. 조금 예. 올라서 거기에 이제 실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여성 시아인 59,600원. 아. 그러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그 7년 전에 가입하시고 같이 가입하셨어요? 아니면은 가입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가입하셨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여성 시아인 나중에 제가 나중에요? 그때 보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7년 전에 그 같은 회사에 종신보험을 가입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네네.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내용이 아무래도 손해보험 쪽은 하나도 없으시네요. 생명보험 쪽에 이렇게 실손하고 같이 네네. 가입하셨는데 균형상은 약간 불균형해 보이고요.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신 편이라고 하셨지만은 따님이 지금 나이가 좀 서른 살 이 안 됐을 것 같은데? 33살이고 33살이에요. 네네. 일단 저희 쪽에 방송 전화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타 방송보다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월등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제가 여러 가지 네. 여러 군데 방송을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은 제가 열려줬다고. 아, 전화 잘 주셨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어요. 네. 일단 따님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단점이라고 장단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갱신형이 부분적으로 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약이 갱신형이에요. 수술하고 뭐 몇 개 갱신형이죠? 수술 특약, 그 두 개만 갱신이에요. 예, 예, 두 개 갱신형이고. 그리고 이렇게 여성 CI를 따로 가입하실 필요 없이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 똑같은 회사 거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갱신 특약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냥 한 증권에, 종신보험에다. 아니, CI 특약을 네. 넣어버렸고요. 네네. 그럼 보험료가 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뭐 생명보험의 장점이라는 뭐 이렇게 수술이나 이런 특약도 있겠지만은 이때 당시 가입하시면은 그 상해나 특정상해 통원이 병원 갈 때마다 어른들도 돈을 주는 특약이 있을 거예요. 그런 네, 특약은 있어요. 굉장히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적 자산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80세 만기가 많으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 특약들이 전부 다 80세이시고 네, 이거 1억짜리는 80세 만기고 여성 시아인 100세까지예요. 네. 그렇다고 이 보험이 액수가 큰데 해지하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안 좋으면 해지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만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유니버설 기능이 있고 월대체 그런 공제 특약들이 있다고 하면은 보험료를 좀 낮추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 그게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많이. 네. 그 지금 따님의 남편분이 더 많이 사망보험 필요하시지 여성은 많이 필요 없으시니까 일단 보험료를 이 보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보험료 줄일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28만 원 정도 냈지만 최소 보험료 13만 원만 내고 있거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좀 줄이고 그럼 보험료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특약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이게 80세 만기니까 보장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보장의 범위도 약간 짧은 특약들이 좀 있어요. 그런 특약들을 예. 보험료를 좀 낮추시면서 다른 실손 예. 의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실비가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실손이 있으니까 해지하시기는 네. 좀 무리가 있으시니까 보험료를 줄여가면서 그 없는 특약들을 보충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려고 네. 전화드린 거예요. 아,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편보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조잡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네. 마음에 너무 안 들어서 보험료 너무 많고. 네.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이제 보험의 니즈가 굉장히 강하실 거예요. 지금 아프시기 때문에 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네. 20개월 동안 보험 공부를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고. 그러니까 설계사들은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아프기에는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제가 굉장히 활동적인 네. 성격이에요. 체격도 작고 활동적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은 절 보면 지금도 아프지 않은 사람으로 알아요. 아, 체격이 작고 당연히. 몸무게도 조금 나가고 굉장히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네.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남편분은 네.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필요가 있고요. 따님 같은 네. 경우는 무리하게 해지보다도 지금 과하게 오버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감소시키고 그리고 네,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추가적인 궁금증은 방송 끝난 이후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 꼭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 그대로 서울지역번호 01-3153-2662번으로 전화주시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